먼저 메탈텐이 되겠습니다. 6게임 출장했습니다. 91.03% 2.34의 평균 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통해서 세이브율도 많이 올라갔고 실점도 좀 줄었던 로만 맥어트 골리가 되겠습니다. 4게임 출장 92.25% 2.73 평균 실점입니다. 신상웅! 자, 좋아요. 찬스! 자, 전투슛! 정면으로 갑니다! 2대2로 벅다툼! 50초 정도 남은 HL 안양의 파워플레이! 김원준 흘려주고 김상욱 다소 먼 거리 김기성 슛! 들어갔어! 첫 번째 골 김기성이 만듭니다! 어제 못다함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고 있는 HL 안양 1대0! 아, 멋진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위쪽으로 김상욱이 김기성 자 돌면서 네. 아~ 글러브 사이드로 글러브 사이드와 패드 사이로 공간이 좁았는데 그 공간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기성 선수의 아~ 아주 감각적인 슈팅이었어요. 스케이트와 지금 블레이드 같이 갖다 냈고 슈팅! 일단은 사카타가 지키면서 나가지 못하게 또 막습니다. 전방 압박 통합니다. 자, 다시 빼내고 신상욱 내주고 잡아냅니다. 오. 자 어제 이 상황에서는 위쪽에서 스트레치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지금도 오늘은 끊었습니다. 네. 박진규 갑니다. 2대2 박진규 자, 한 번 더! 골! 지금은 연결되지 못한 것이 도리어 행운을 통하면서 박진규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2대0! 아, 박진규 선수 역시 주장의 몫을 해주네요. 박진규가 안양에서 어제 경기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 골로 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원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패스가 연결이 안 되고 몸에 맞고 나온 것이 더 박진규 선수에게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것을 자 글러브 사이드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네 팀의 추가 골을 만들어내는 박진규 선수입니다. 하루 만에 경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방 압박 일단 네, 들어가고 있고 다시 커트 자 브레이크웨이 브레이크웨이입니다. 자 여기서 슛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수비에 들어오니까 패스 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포드 선수가 또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재킹 좋았습니다. 박진규 아웃넘버예요. 박진규 슛! 이게 왜 이럽니까? 주장 박진규가 멀티골을 만듭니다. 3대0! 정말로 24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있는 HL 안양입니다. 아, 박진규의 원맨쇼예요. 자, 중빙 지역에서 강력한 체킹으로 퍽을 여기서 따내죠. 이후에 들어가면서 반대쪽 한번 힐끔 보고 네! 브로커 사이드로 레프트 핸드가 브로커 사이드 저희가 제일 골이 많이 들어가는 그 구석이거든요. 네. 그걸 놓치지 않고 네 브로커 사이드로 클리어를 시킵니다. 앞쪽 자. 아 좋아요 패스 넘어갔습니다. 신상우 슛 골! 신상우까지 터집니다. 4대0! 자 박진규 선수가 네 들어갔습니다. 꽂아놨던 바로 그곳으로 신상훈 선수가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네. 견고한 벽 같았던 로만 뱅거트 골리의 벽이 오늘은 이렇게 쉽사리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 니코 아이스벅스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되갚음을 해주는 그런 골입니다. 네. 위쪽에 하이포드의 이 스트레치 패스에 이은 신상훈 선수의 크레인즈에서 19-20 시즌에 이제 니코 아이스벅스로 둥지를 틀고 걷어내는 상황. 림돌이를 막혔어요. 박진규 갑니다. 박진규 잡았어. 내주고 안진이 막혔어요. 후루아시와 이 스즈키 겐토 선수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어제도 자, 위쪽으로 또 나오는데요. 두 골의 주역이고요. 자 스즈키 겐토예요. 멈춰놓고 스즈키 여기서 빠졌어요. 나왔어요. 아 패드 맞고 나왔습니다. 후루아시의 이 슈팅 아, 그리고 스즈키 겐토의 자 이 장면을 네. 거의 2-3초간 1대1 상황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흔들리죠. 저 심리전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만은 얼마나 두 선수는 정말 몇 초간 길게 갔을까요? 송동훈이 들어갔어요. 김건우의 골입니다. 5대0을 만들어내는 HL 안양 일주일 만에
지난 프리블레이즈 2차전 같은 복귀가 다시 보인다. 김건우 아 가고 여기서 다시 리턴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주고 받으면서 김건우의 골로 인정. 그리고 송종훈의 정말 백헤드 패스가 정말 좋았네요. 네. 아 송종훈 선수가 아시아리그 첫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송종훈 선수 축하합니다. 네. 자 여기서 김건우 다시 송종훈에게 송종훈이 다시 리턴 주면서 선수를 움직이면서 네. 중빙 지역을 강하게 네. 두텁게 가야 돼요. 박진규가 일단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려주고 자 반대편 열리는데요. 자 이제 셋업이 됐습니다. 자 후라시가 왼쪽에 네. 오른쪽에 스즈키 겐토가 있고요. 슛! 중앙에서 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파워플레이 골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니콰이스벅스. 고라이 선수가 지금은 넣지 않나 싶은데요. 스즈키 유타로 보이는데요. 아 스즈키 유타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에서 자 순간적으로 스크린이 되면서 글러브에 아. 맞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네요. 스즈키 유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슈팅을 네 글러브에 맞고 떨어진 것. 네. 네. 보시죠. 여기서 이제 중앙 쪽으로 가고 슈팅 네 글로브 맞고 떨어졌어요. 아. 이것을 네, 네 골대 앞쪽에 있는 퍽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폭간수를 좀 잘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황현호 골리는 이 판단력이 상당히 내려주고 여기서 이종민이 골을 만듭니다. 안양에서의 첫 골 이종민. 아 이종민 선수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 약간의 부진을 털어내는 그런 오늘 득점이 나왔습니다. 6대1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 세 번째 파워플레이를 성공시키네요. 여기서 1대1 상황이거든요. 표하는 이종민. 네. 자, 여기서 가운데로 찔러주는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백핸드. 아, 완전히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한번 흔들어 놓고 백핸드로 이종민이 파워플레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신상훈과 자, 가운데로 찔러주는 네. 것. 예, 여기서 한번 흔들어 놓고 백핸드로 좋아요. 중간에 들어온 이노운의 골리도 이미 2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민 선수는 이득점으로 오, 한 번에 박진규 거의 박진규 역입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김상우 흘려주고 나갑니다. 아, 브레이크웨이. 자, 여기서 우라시 슛 막았습니다. 몇달 듯. 하지만 지금은 폭을 잡아도 앞쪽에서 예, 수비를 해. 어, 여기서 잡고 여기서 네. 막아냈습니다. 할 수 있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으로 갑니다. 신상우 반대편 잘 넘어갔어요. 들어갔어. 전정우의 골입니다. 7대1. 아, 전정우가 신상훈의 원터치를 받아서 야 이걸 브로커사이드 탑코너로 아주 정말 깊숙이 찔러넣었습니다. 보시죠. 자, 한 번에 유려하게 마치 밀물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듯이 파란 물결들이 한꺼번에 몰려갔었고 자, 신상훈과 네, 신상훈이 아주 원터치로 잘 밀어줬어요. 네. 전정우 시즌 7호 골째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후라시가 주고 움직입니다. 기브앤고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퍽을 좀 놓쳤던 오 이제 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니콰이스벅스입니다. 후라시 프로와 스즈키 겐토의 이런 합작품이 나왔는데요. 네. 네, 공간으로 스즈키 겐토가 정확하게 좀 잡아내면서 네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즈키 겐토가 주고 지금 시미즈 선수로 보이는데 와타나벤지 시미즈인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퍽 찾아내서 시미즈 맞군요. 네, 네 시미즈가 스즈키 겐토의 공간 패스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굳이 보드 쪽에서 턱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H라냥과 니콰이스벅스의 일요일 경기 7대2로 H라냥이 승리 거두면서 어제에 대한 서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